지난 3월 29일 발표된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SA. 갤럭시 노트 7의 실패를 딛고 삼성의 모든 기술력을 쏟아넣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인데요. 과연 1년 전 출시된 갤럭시 S7보다 어떤 것이 더 좋아졌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디스플레이입니다. 1년 전 출시된 갤럭시 S7은 당시로서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은 이번 갤럭시 S8에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 불리는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상하 좌우 베젤을 최소한으로 줄여 넓고 광활한 화면을 보여주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비록 화면 밝기나 해상도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크지는 않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스마트폰이 아니라 화면을 쥐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압도적인 화면을 자랑합니다. 이전까지 갤럭시 시리즈에는 S-Voice라는 음성인식 어시스턴트가 있었는데요. 삼성은 이번 갤럭시 S8과 함께 새로운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를 공개했습니다. 좌측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는 빅스비는 사물인식, 맥락인식 등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갤럭시 S7에 빅스비가 지원될지 여부도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생체인식 기술입니다. 갤럭시 S7에는 전면 홈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갤럭시 S8에는 전면 홈버튼이 사라지면서 지문인식 센서가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갤럭시 S8은 홍채, 안면인식 기술을 탑재했는데요. 특히 안면인식 기술은 사용자를 인식하는 데 매우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갤럭시 S7과 비교했을 때 후면 카메라 돌출은 사라졌지만 조리개각, 이미지 센서, 화소수는 전작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수 등급과 삼성페이 역시 기존 갤럭시 S7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실패를 딛고 삼성의 첨단 기술들을 쏟아넣은 갤럭시 S8. 갤럭시 S8이 삼성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